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저번에 한번 했던 거한번더할 텐데 오늘은 상별 없이 네. 아직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, 선생님. 아니 진짜 이제 내가 제가 내드리는 어떠한 과제를 다 해주시니까 좋은 시간 진짜 소름 돋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하, 또 오늘은 또뭘 가지고 그럴까? 그래도 성은 진씨고 60년생이고 할머니 60년생 네, 이 정도의 정보만 경찰서. 제공해서. 또 큰일이로구나. 큰일은 뭐 작은 일로 막으면 되는 거지 뭐 까지는. 아냐 저기 이씨 성말로 갔다 얘기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는 남자로 나와요. 어디 보자. 이들 남자성이라 마블성이라 부모의 이 양반은 부모의 업이 많은 사람이야. 응? 부모의 업이 많고 한이 많이 지고 배고픈 시절 말하자면은 가슴으로 뼈저리게 느껴온 거고 나이가 60세인데도 뭐, 요, 우리네도, 뭐, 요, 이 시절은 갖다 있다고 하지만, 그래도 배고픈 시절에 가슴 아픈 시절, 이런 거를 많이 겪고 넘어온 사람이고 상대가 왜 저기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금전의 운세는 어떻게 보면은 여복이 있다, 이 사람이. 이 남자가 여복이 있어. 여복이 있어서 본인이 잘해서 타고난 사주도 사주지만은 팔생이라 조상에서 이 사람은 점지를 해서 태어날 적에 그래도 큰 사람이 되라고 큰 그릇이 되라고 태어났는데 초년에 이 고생을 해가면서 돈을 갖다 많이 배고픈 서름도 겪으면서 많이 마여 이겨왔어요. 이겨왔는데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금슬은 갖다 이어 좋고 남자는 바깥으로 돌아다녀도 여전 안에서 내조를 갖다 잘했었고 또, 이 양반이 금전을 많이 빌고 그랬는데, 자꾸 이 집의 내력이라 그럴까? 이, 어떻게 보면 암 같은 존재. 이 양반 몸에다가 이 칼을 갖다 두 번을 대라는 사주야. 칼을 한번 크게 댔네. 칼을 댄 사람으로 나온다고, 이 사람이. 죽을 고비를 문턱까지 넘어갔어. 이 암의 존재. 이 집에가 이제 그런 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있다는 얘기야. 그래서 이거는 뭐 유전, 암병도 유전이라고 그래. 말하자면 뭐 위암이든 간암이든 무슨 암이든 뇌종암이 최고 무서운 거지. 이런 속으로 되는 이 병들은 누구나 다 있지만 특히 이제 유난히 그런 집들이 있거든. 근데 여기 진씨 가정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뭐여 지금 발견 이 암의 이 병을 발견하는 것도 그래도 와이프 때문에 말하자면은. 그래서 이 마음고생이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몸에다 칼을 대고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러네. 할머니가 그러는데 지금은 더 지금 몸이 갖다 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다된것 같으면서도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. 지금서부터가 더이 건강에 조심을 해야지 돼. 건강 조심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또 병원에 간다 소리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해서 합병증이 오면은 안 되거든. 본인 스스로가 이 관리를 잘 하고는 있어요. 잘하고 있는데 관리를 더 잘해야지 되겠다. 잘해야지 되겠고, 이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이렇게 뭐 소리꾼 같아. 이 사람이. 그래서 이제 폐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 조심하시고, 뭐 이름은 이제 많이 날려 있고, 재물의 운은 뭐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 또 없고 그러는데 뭐 먹고 살 만큼 살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재물이 고간에 막 차고 무슨 뭐를 갖다 몇백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, 이 사람이. 돈을 많이 까먹었어. 활동도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이 최고고 재물은 갖다 스스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먹을록 이물러고 많은 사람이야. 아까 얘기했죠, 여보. 본인의 고생을 해서 한 복도 있지만 여자 복도 있기 때문에 여복과 자손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괜찮습니다. 그리고 뭐 힘들게 내 고비를 넘어갔고 투병 생활 말하자면 병사를 하면은 뭐 이렇게 뭐 1년은 한게 아니라 몇년 동안을 이렇게 그
병을 앓고 수술을 하고 이래갖고 몸 관리를 많이 해갖고 일어선 사람이라고 그래. 이 사람이.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고비를 갖다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건강만 잘 체크하시고 이러면 명은 길어요. 이 양반 명은 길어요.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막 이런 사람인데 자꾸 무슨 소리꾼이고 노래하는 사람 같아. 노래하는 사람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노래는 갖다 음악 쪽으로 뭐 예술 쪽으로 많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러는데 가수? 가수는 누구야? 진미령? 아닌데 진미령 여잔데 아까 남자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 여복으로 살고 재물복 입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건강만 이 집에는 건강만 저기 하면 돼. 자손들도 그렇고 다여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부금실이 굉장히 더 좋아졌다. 이 양반이 아프고선 부부금실이 더 좋아졌고 뭐 전에도 그랬지만 와이프가 신랑을 귀한 줄을 너무 잘 알고 이러기 때문에 내조도 잘하고 이래서 뭐 그 고비를 다 넘어갔어요. 고비를 넘어가고 그랬으니까는 건강하면서 잘 유지해 나갔으면은 여러 이제 또 뭐 이 저기 노래하고 음악인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또 팬들이 있을 거고 다 존경을 하고 팬들이 많아. 시원이 시원해. 시원 시원. 가수 누구야? 진성 씨요. 본명이 진성철이거든요. 보릿고개? 보릿고개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양반 인상도 참 좋고 사람이 후하고 그래 저기 감정도 갖다 풍부하고 그래서 막 이거 건강만 잘 챙기면은 괜찮아 좋아.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고 후배들고 잘 길르려고 이렇게 막 하고 이 막 이거 나쁜 거 집어서 탁탁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막 왜 자기가 저기 여지껏 해온 거에서 누가 그렇게 집어서 해준 사람이 없거든 사실상. 이 사람들이 피눈물 나게 이제 이 음악에 공부했을 지게는 그렇게까지 칙칙질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.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해서도 많이 했고 이러는데 그 아픈 시절들을 힘들게 해온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배들한테는 칙칙질을 해서 더 잘 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대선생이 될 수가 있다. 선배가 되고. 진성 씨 건강 꼭 챙기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갖다 건강하세요. 좋은 노래 갖다 예 부탁합니다. 신곡도 나와야지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